채팅키라도 채팅. 지금 저것도? 아 이걸 봐야겠다. 와우. 안녕 NU 그리고 MP야. 오늘 하루의 마무리 53번째 일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인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 마이 버스데이입니다. 박수. 저희 이렇게 큰 공간에서 하루의 마무리와 브이라이브를 동시 송출하면서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생일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오늘 참 기분이 좋아요. 여기는 하마, 여기는 브이라이브. 가까이 보고 있으니까요. 예. 댓글로 지금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해, 그리고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28살 생일을 이렇게 완벽하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보이시는 케이크 보이십니까 여러분? 케이크 하나의 케이크예요. 굉장히 귀여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 쏟을까봐. 짠! 보여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오늘은 참 좋은 날이라고 써있어요. 귀엽죠? 아까 여기 그거 있었는데? 알겠다. 이런 노래인지 몰랐네. 자, 대충 가네. 아유, 정신없어라. 어쨌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미역국 먹었냐고요? 아직 미역국 못 먹었어요. 제가 뭐 멤버들이 미역국 해줄 줄 알았는데 아직은 못 먹었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가지고 아직 못 먹었어요. 저는 멤버들 생일날 항상 미역국 해주는데 그죠? 자, 그래가지고 생일인데 못 먹었어요. 저요? 어제 굉장히 맛있는 거 먹었죠. 랍스타도 먹고 회도 먹고 수제비도 먹고 너무 많이 먹네. 햄버거도 먹고 부셨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아이 고마워요. 아 오늘은 동시 송출이잖아요. 그래서 사연들이 와 있어요. 사연을 좀 읽으면서 얘기할게요. 첫 번째 사연이 뭐냐면 닉네임 멍뭉멍뭉님께서 닉네임 멍뭉멍뭉님께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회생이 생일 축하합니다. 와 승구 생일 축하해요. 생일이라고 브이라이브랑 유튜브 동시 송출도 해주고 아주 그냥 프로 유튜브 다 됐네. 그죠 그죠 그죠. 생일이니까 오늘 하루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보내길 바래요. 그리고 클림트 막공도 수고했어요. 정말 취소될까봐 걱정했는데 막공은 무사히 끝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실내는 이제 진짜 빠빠이네. 아쉽지만 오늘까지만 실내 앓고 깔끔하게 놓아줄게.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실례 이제 나간다. 어쨌든 사실 원래 오늘 손편지를 써서 보내려고 했는데 손편지 쓰다가 우체국 영업 시간을 지나버렸지 뭐예요. 실링 왁스 인장 제작한 걸 예쁘게 나와서 엠플라이한테 빨리 보여주고 싶었는데 휴무일 끝나고 아침에 후다닥 가서 보내야겠어요. 아쉬운 마음에 실링 왁스 찍은 사진 보냅니다. 아 그리고 오늘 멍냥멍냥 OST가 나와서 듣다가 생각난 건데 멍냥멍냥에서 얀미가 대사로 야 풍배가 바람 좀 한 대사 있는데 쓴 거 알고 있어요? 갑자기 풍백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풍백 is back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 저 못 봤어요. 야 풍배가 바람 좀이라고 대사를 쳤었어요. 어 케이크 보여달라고요? 케이크 아까 보여줬는데요? 또 보여줄게요. 하망이 케이크 언제 먹을 거야? 모르겠어요. 이거 무슨 맛일까? 맞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래요. 오, 오늘 나 되게 하얗고 예쁘게 나온다. 생일 촛불 언제 키냐고요? 어, 모르겠어요, 아직. 다음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사연이 좀 많이 오네요. 닉네임 새싹이님께서 띵동 생일 선물 배달 왔습니다. 우리 혜승이의 28번째 생일을 맞이하기 위해 올해도 엠플라인 유혜승 이름으로 남양주 연탄은행에 연탄 228장을 기부했습니다. 오 항상 혜승이한테 따스함과 힘을 받아서 위로가 됐는데 제가 혜승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따스함을 더 많은 분들께 나눠주고 싶어서 연탄 기부를 하게 되었어요. 봄 햇살처럼 빛나는 혜승아 진심으로 생일 치카치카포카해 많이 많이 사랑한다. 아이 고마워요. 저도 사랑해요. 연탄 기부를 하셨구나. 연탄 재작년 그 전년을 뭐라 그래요? 글피년? 제재작년에인가 이제 연탄 그 나르는 그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그때 겨울이었는데 이렇게 또 제 생일 선물로 연탄 기부를 해주셨다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네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하마 케이크 보니까 배고프다. 어떡해. 어 이게 지금 이 잠깐만 이 하마 케이크의 머리카락 이거 빼빼로 꽂은 거예요 혹시? 너무 귀여운데? 말의 속도가 기관총처럼 빨라요. 귀여워. 아 그래요? 기관총처럼 빠른 것도 귀엽구나. 자 어쨌든 그러면 쭉쭉쭉 다음 사연도 읽어볼게요. 어디 무슨 몇 번 해볼까. 닉네임 승구구 생일 축하해용 님께서 MPI 빛나는 별 혜승오빠 28번째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요. 말을 예쁘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예쁜 것만 보길 바랄게요. 어디야 생일 진짜 진짜 축하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앞에 누구야? 앞에요? 아무도 없어요. 앞에 공기. 공기가 한 6명 정도 있는데요. 예. 하망이 콧구녕이가 눈 같아 웃고 있는 것 같아. 아, 그러네요. 아니, 여러분들 오늘 뭐 안 오셨어요? 오늘 뭐 하셨어요? 제 생일인데? 제 생일인데 뭐 하셨어요 오늘? 케이크 어떤 맛인지 궁금하다고요? 난 이거 같이 보고 있지? 여기 있는데 케이크 잘라보고 싶긴 하다. 치즈 냄새나요. 치즈 야근했다고요? 축하드립니다. 닉네임 유니님께서 아 유나 유니님께서 혜승님 생일 너무 축하해요. MPR가 되고 첫 번째 혜승님의 생일을 맞이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다 떨려요.
이미 공카에 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었지만 사연란에 또 마음을 적으려니 생각이 한 번에 너무 많이 들어서 뭐라고 써야 회장님이 좋아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오늘은 뭐라고 사연을 남겨야 좋아할까 많이 많이 생각했지만 막상 다가오니 참. 일단 진정하고 축하한다고 전해드릴게요. 시작! 제가 아주 많이 생각하고 또 보고 싶은 우리 회장님 2022년 2월의 마지막 날 태어나신 걸 정말 축하해요.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고 항상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멋진 노래 많이 들려줘서 고마워요. 정말 솔직하게 요즘 힘든 일이 한 번에 많이 일어나서 좀 속상했거든요. 근데 회승님 노래 듣고 매번 감동받아요. 이겨내려고 생각해요. 그냥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뭐라고 쓴지도 모르겠고 할 말도 정말 많지만 줄여야 할 것 같네요. 생일 너무 축하해 율룰루유유유유 진짜 젤로 축하해 율룰루유유유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 율룰루루루루. 썰렁하네요. 네. 어딨어? 아, 이게 또 안 하던 노트북이라니까 이게 좀 느리네. 이 정도. 오케이. 사연을 좀 더 읽어볼게요. 우리 엄마도 오늘 생일이에요. 오! 축하드려요. 닉네임 말랑말랑 우주 최강 보컬 집밥요정. 이거 제가 올라가네. 닉네임 말랑말랑 우주 최강 보컬 집밥요정 유혜승의 생일을 축하해요 님께서. 올겨울 유난히 추웠지만 오빠와 함께 따뜻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덧 봄의 시작을 알리는 오빠 생일이 오면서 오늘 날씨가 유난히 따뜻했던 것 같아요. 어느덧 엠플라잉과 함께한 지 120일이나 되었는데 힘들고 지칠 때 누구보다 힘이 돼주었던 게 엠플라잉이었으니까 어떤 말로도 이 고마움을 다 표현하진 못하겠지만 오늘만큼은 이 고마움들을 누구보다 오빠가 가득 느꼈으면 좋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80살까지 건강하게 오빠가 오래오래 우리 곁에서 노래해줬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 앞으로의 생일도 함께 할게요. 좋은 음악, 좋은 사람으로 우리 곁에 있어서 고마워요. 앞으로의 한 걸음 한 걸음도 함께 걸어가요. 함께할 추억들을 엠피아가 더 빛나게 비춰줄게요. 봄의 시작을 오빠와 함께할 수 있어서 고마워요. 맨날 하는 말이지만 오늘은 마음을 더 가득 담아서 해볼게요. 고마워요. 오빠의 28번째 생일을 정말 축하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고마워요. 누가 회승이 생일 꽃갈 씌워줬으면 좋겠다. 오늘은 꽃갈이 없네요. 네. 승부 열심히 사연 읽는 와중에 엠피아들 채팅으로 자기 할 말만 하는 중. 그럴 수 있죠. 싸우지 말고. 아, 요즘은 공기도 말도 하나요? 아, 요즘 공기 말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그 마이크를 크게 해놔가지고 다 들리는데 안 들리는 줄 알고 있나 봐요. 28세의 목표는? 아, 28세의 목표는요. 여유로워지기. 행복해지기. 공연 많이 하기. 뭐 이런 것들? 케이크에 집착하시네요, 다들. 케이크를 그러면 한 입 먹어볼게요, 제가. 아, 아까운데, 너무 예뻐서. 어디 부분 먹어볼까요? 한 부위만 먹어볼 거예요. 귀랑, 여기 뭐라 그러죠? 인중? 귀랑, 뭐 턱, 볼, 여기 한 군데만 골라주세요. 귀? 다들 귀를 많이 먹어달라고 하네. 그럼 귀가 한 입 먹어볼게요, 제가. 잘 가, 하마가. 어? 생각보다 맛있겠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귀.
진짜 맛있는데? 이게 무슨 생크림? 그냥 생크림 케이크인데 진짜 맛있어요. 승부야 사진 찍은 거 맞지? 아니 찍었지 찍었죠. 와 진짜 맛있다 근데. 무슨 케이크냐고요? 생크림 케이크인데 지금 또 나왔네. 안 되겠다. 잔잔한 걸로 바꿔줘야겠어. 아니야 그냥 안 틀래. 단면 보여달라고요? 그냥 생크림 케이크 보이나? 어쨌든 맛있네요. 포도 맛인 거예요? 아니요 그냥 치즈는 아닌 것 같은데 맞네요. 치즈 생크림 케이크인가 봐요. 머리카락 새가닥 초콜릿이네. 맞아요. 빼빼로운 것 같은데. 제가 태어나서 하마기를 먹을 줄이야. 111번 읽어봐야지. 닉네임 우와 유해승이다 님께서 오빠 저 입덕하고 오빠 생일 처음이에요. 와 대박.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낸지 모르겠지만 오빠라면 따끈한 미역국과 고기는 배 터지게 먹었을 거라 생각해요. 맞죠?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먹어요. 오빠는 항상 엠피아에게 선물을 줬으니까 오늘만큼은 우리 엠피아들에게 엠피아들에게 선물 잔뜩 받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마음 같아서는 오빠한테 맛있는 거 좋은 거 다 사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네요. 마음이라도 받으세요. 아무튼 오빠 생일 대박 완전 짱 축하하고 사랑해요. 빠이. 고맙습니다. 내년엔 싱송이 케이크이려나? 어허. 그러면 제가 패브리싱을 열심히 하면 싱송이 케이크를 받을 수 있겠네요. 무슨 케이크 좋아하냐고요? 저는 생크림 케이크인데 아 아닌가? 모르겠어요. 기억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케이크 이렇게 딱 하면 초코 이렇게 슬라이스 돼가지고 꽃 모양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는 뭔지 알죠? 그 초콜릿 하나씩 집어 먹는 게 맛있거든요. 얼굴도 먹어보라고요? 그러면 볼을 아니야 여기 핑크 부분만 먹어볼래. 똑같은 맛이에요. 맛있네. 혜승이 혀 혹시 보려졌나요? 보려졌나요? 안 보려졌네. 나 거실에서 엄마랑 혜승이 생축 라이브 온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엠플라잉 혜승입니다. 아 지금 제 생일 라이브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요? 제가 직접 찾아갈 수는 없지만 나중에 따님이랑 함께 그 공연 한번 보러 오시면 제가 또 열심히 노래할 테니까요. 자주 놀러와주세요. 나 너무 능글맞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연을 다른 거 읽어봐야겠다. 닉네임 달다님께서 승구 생일 축하해요. 오늘은 승구 생일인데 제가 왜 신나는 건진 모르겠지만 승구 덕분에 오늘 하루도 행복해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정말 많지만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서 글 남겨요.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승구는 누군가의 삶의 이유이기도 하다고요. 다시 한번 정말 생일 축하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보고 행복하게 같이 추억을 만들어가요. 알겠습니다. 야, 누군가의 삶의 이유라니 참 과분한 말이지만 고맙네요.
자꾸 바스락대는 소리가. 오늘의 TMI 알려주세요. 오늘의 TMI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뭐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TMI. 오늘 그 제주식 내장탕 먹고 왔습니다. 하망이 속은 보라색일까요? 하얀색일까요? 노란색이요. 엄마가 회생이 복덩이가 생겼대. 아까 그 어머니 분이시군요. 아, 그 앞에서 공기 한 명이 더 재밌게 하라고 눈치 주는데, 그렇게 부담 안 가져도 되거든요, 이 방송은. 아, 보니까 뭐 그쪽 방송도 그렇게 재밌진 않더만. 닉네임 노래를 좋아하는 앤유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마에서 렛미슈를 노래하는 분이에요. 아, 혹시 기억하세요?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동했어요. 그래서 오늘 생일 선물을 준비했어요. 저는 그 영상에 BGM을 만들었어요. 가사가 없어서 회승 오빠가 아이디어가 있다면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주 좋은 생일 보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많이 먹고 늘 행복하세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무 고마워요. 생일 축하해요. 라고 하는데 한번 봐야겠다 이걸. 유해승 오빠 생일이에요, 제목이. 유튜브에서는 지금 그냥 이걸 띄워드릴게요. 보자. 잠깐만. 같이 봐요. 어떻게 같이 보여줄 수 있을까? 아, 잠깐만.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어디 있어? 이렇게. 진짜 잘 먹는다. 아, 진짜 맛있는데 저거 갈라. 와우. 그러니까 나 유튜브 소리 안 컸구나. 뭐요? 아니요. 바보.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해요. 동영상 보내주신 거 잘 간직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생각보다 동시송출이 괜찮네요. 그거 다음에도 한번 계속 하는 걸 고려해봐야겠어요. 그 작업실에서. 어디서 무슨 소리 안 나요? 무슨 소리요? 저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아이,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 브이앱 화질이 더 좋아?
아, 그게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원래 굉장히 그 화질이 높은 카메라로 동시 송출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젠더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카메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제 하마할 때 뽀샤시 캠이에요, 이거 원래. 오빠 25, 28 불러주세요. 그날엔 노래가 바람에 실려오네. 스물다섯, 스물여덟. 어제 대게 먹고 촛불 불었어? 어제요? 어제 대게 아니고 랍스터 먹었습니다. 랍스터. 바닷가재라고 하죠? 예.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아우. 이럴 땐 사연 하나 또 읽어줘야 돼. 아이, 마우스가 없으니까 굉장히, 더디네요. 보자, 닉네임 마유님께서 생일 축하해요. 웃는 모습은 말랑말랑 아기 같고 먹는 모습은 아저씨 같고 그런 회승 되게 좋아해요. 앞으로도 예쁜 노랫소리 많이 들려주세요. 사랑해요 라고. 회승이의 노랫소리를 아주 좋아하니까 생일 축하 노래 스스로 불러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회승이 생일 축하합니다. 닉네임 마유님이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제가 저희 둘째 누나 별명이 마유거든요. 닉네임 원둥이님께서 승구야 생일 축하해. 저는 홍콩에서 엠피아예요. 한국어는 잘 못하지만 열심히 썼어요. 저는 2019년 엠플라잉에 입덕했어요. 19년에 홍콩 콘서트를 가서 처음 만났어요. 그때 퍼포먼스 너무 너무 좋아요. 오빠도 중국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이 콘서트는 저의 인생 중에 최고의 콘서트예요. 사진은 콘서트 티켓이에요. 꼭 건강하세요. 홍콩에서 만나요. 저도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아, 언제쯤 이렇게 또 가가지고 노래도 하고 같이 만날 수 있을지. 승부야, 받고 싶은 생일 선물 있어요? 저 받고 싶은 생일 선물 엠피아요. 승관 솔직히 케이크 한입더 먹고 싶지? 아니요? 이미 가졌잖아. 폭스. 내일 택배로 엠피아 보낼게요. 좀 무서운데요? 하망이 이빨 떼어져요? 발치를 한번 해볼까요? 맛있다! 두 개밖에 없는데 왜 발치해? 좋습니다. 아, 와, 오늘 사연 좀 많이 오네요.
닉네임 작사가가 되고 싶은 그 엠피아님께서 오랜만이에요. 혜승 오빠 생일 축하해요. 저는 오늘 오후에는 다른 홍콩 엠피아들이 하는 음원 카페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핫초코에 하마그림이 있어요. 근데 시험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라이브를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번 혜승이 생일에도 커버를 준비했는데 엠플라잉이 너에게네요. 근데 이제 막 만들었기 때문에 한글 자막을 쓸 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에 대한 확신을 잃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몇 년 후 내가 더 이상 엠피아가 아니라면 어떨까 생각해요. 그래서 엠플라잉이 첫사랑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사랑할 때 힘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향수보다 더 오랜 흔적을 남기고 헤어질 때도 잘 지내기를 축복하는 그런 느낌일까요? 오, 어려운데? 아무튼 이렇게 가사를 썼어요. 오빠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27살에 형이 주신 행복에 감사하고 싶고 28살에 나보다 더 많은 행복이 있길 바래요. 사랑해 라고 보내셨습니다. 볼까요? 이번엔 소리 켜야지. 그땐 그랬는데 너의 뜻하게 마음 깊이 널 사랑하고 애정했는데 많이 아팠을까 너를 보내던 그날. 오, 기대돼. 같이 와봅시다. 와우. 들으면서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근데 이분 항상 영상을 보내주시는데 엄청 잘하세요. 알고 있었어요. 아, 근데 그냥 기분이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너무 감동적이네요. 아, 나 화면 전환 안 했나? 바보. 그땐 그랬는데 너무 애틋하게 마음 깊이 널 사랑하고 애정했는데 많이 아팠을까 너를 보내던 그날 한숨뿐이던 나를 나눠주었던 너에게 작은 소리로 제가 잠깐 소환수를 해가지고 오빠 나도 오늘 생일이야. 어, 진짜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멤버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축하해줬어요? 다 같이 있었어요. 동시에 축하해줬습니다. 오빠 나 오늘 입덕 600일이야. 나 오늘 생일이야. 서로 축하해줘요. 어디 보자.
잠깐만. 오빠, 저도 오빠 생일을 축하하는 자작곡을 만들었는데 꼭 들려주고 싶어요. 엄청 부족한 실력으로 작사하고 노래도 부르고 기타도 쳤어요. 꼭 들어줘요. 보여주고 싶은데 사연으로 영상 업로드하려니까 자꾸 실패했대서 안 받음. 유튜브에 올리면 봐주려나요? 와, 직접이래. 직접 작사 작곡을 제 생일 선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찾아볼게요. 엠피아들 천재인가? 진짜 천재인가? 닉네임 나의 청춘 승구야님께서 승구 덕분에 행복한 날들이 정말 많아. 앞으로도 오랫동안 보자. 사랑해. 오랫동안 봅시다. 건강하게. 즉석. 하트하트 인스타 스토리로 엽사 올린 거 봤어요? 봤어요. 그대로 갚아줍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누구의 인스타 스토리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못 고르겠네요. 무서워요. 자, 어쨌든 안녕하세요. 너만 사랑했던 이 노래 듣고 처음 알게 됐어요. 노래 잘 부르셔요. 그 노래 사랑했었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더 좋을 겁니다. 사랑했었다. 너만 사랑했던 나의 전부였었던.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닉네임 로즈님께서 Happy birthday, 승구! I hope you spent a wonderful day surrounded by people who love you. Wishing you all the best. 라고 보내셨네요. Thank you! 야, 근데 지금 한 200개 넘게 왔거든요, 사연이? 다 축하해주는 말들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벅찹니다. 닉네임 솔라솔라솔라씨님께서 오빠 안녕? 오빠를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처음 만나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처음에는 피라미드 1등에 올라갔던 탕수육 게임하던 그 사람으로 기억했다가 내꺼 하자에서 노래 짱짱 그 사람이었다가 어느 순간 뮤비를 보다가 어? 어? 하고 너무 반가웠어요. 그렇게 입덕을 하고 항상 매일매일이 행복한 하루를 살고 있어요. 오늘 생일인 거 너무 축하하고 항상 바쁘고 힘들어도 월요일마다 찾아와주고 우리 생각해주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모두에게 항상 싫었던 월요일을 오빠가 기다리게 만들고 언제 올까 하고 기대하게 만들어줘서 고맙고 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도 전파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도로 사랑합니다. 와우, 생각난다. 해피 버스데이.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길 바래요. 아, 근데 하마기를 제가 아까 그 일을 하나를 제가 저렇게 했더니 좀 그렇네요.
누노의 유해 누나 너무 닉네임 승구 진짜 사랑하는 아이샤님께서 안녕 승구 특별한 건 없지만 승구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 멋진 밴드와 세상의 소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빠 덕분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요 아 그리고 예전에 제 사연 읽혔는데 그래서 진짜 한 가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년 동안 한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도 되게 좋은 조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구 진짜 감사해요 사랑해 라고 보내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하마케이크의 아이디어는 누가 생각했습니까? 하마케이크는 우리 대장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닉네임 풍풍소리님께서 우리 승구 생일 축하합니다. 사실 저랑 승구가 동갑이에요. 저도 9년생이에요. 95년생이에요. 그래서 덕질이 난 걸 다 오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우리 승구 생일 축하합니다. 사실 저랑 승구가 동갑이에요. 저도 95년생이에요. 그래서 덕질이라는 걸 제가 보면 엠플라에는 진짜 마지막이다. 근데 이런 큰 설렘을 절대 잊지 못해요. 힘들 때마다 항상 제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저한테 힘을 주어서 진짜 감사해요. 입덕 800일 지났고 오늘 딱 입덕 850일이에요. 저번에 저에게 축하한다고 말했잖아요. 이번엔 제 차례예요. 승구 오빠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80살까지 같이 꽃길만 걷자. 사랑해요. 라고 하셨네요. 승구야 떡은 밀떡이야 쌀떡이야 어떤 게 더 좋아? 무조건 쌀떡이지. 일본에서 승구는 27살이야. 오. 오. 승구 역사 배경화만 해도 될까요? 되죠. 근데 이제 길 가다가 걸리면 쫓아갑니다. 떡은 밀떡이지. 아이 쌀떡이지. 쌀떡 포기 못해. 밀떡파 우는 중. 어쩔 수 없어요. 밀떡 포기 못해! 포기하세요. 돌아가. 닉네임 진님께서 코로나여서 방에만 있어서 답답했는데 오빠 생일이라 기운 차리고 방 청소했어. 원동력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약간 뜬금없긴 한데 아, 다행이네요. 방 청소하셨다니. 제 생일이 원동력이 된 게 참 다행이네요. 승구 원래 볼링 잘해? 아니요 저 볼링 잘 못해요 학교 다닐 때 볼링을 많이 쳤어요 친구들이랑 나 이제 더블 초코칩 쿠키를 먹어볼게 누가 찰칵 소리를 내었어
볼링공 몇 킬로 들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잘. 근데 그 하우스볼 있는 거 치면 뭐 한 14파운드로 하지 않나? 보통 그 정도로 해요. 노트북 팬 돌아가는 소리 봐. 그것까지 들려요? 닉네임 승구야 제발 봐주세요 님께서 안녕 승구야 우리는 말랑말랑 볼살이 수호팀입니다. 승구의 28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콩에서 컵홀더 응원 이벤트도 하고 엠피어와 앤유한테도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승구가 입술을 만지는 동작에서 영감을 받아 립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예쁜 선물도 있고 다양한 주제인 세팅도 있으니까 홍콩에 계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환영합니다. 이제 응원 선물 언박싱과 이벤트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구야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꼭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우와 이거 봐요. 아니 멍텅구리가 나오네? 와 진짜 예쁘게 잘했다. 나도 가보고 싶다 여기. 누가 나를 버린다고 쓰러졌겠냐. 진짜 잘 꾸몄다. 하트가 100만! 우! 고맙습니다. 아유, 엄청 예쁘게 잘 꾸며놨네. 아유, 좋다, 좋아. 28살 유해승의 목표는 뭐예요? 여유가 생기고 좀 행복하고 발전하고 그런 거죠. 그 공연 많이 하고. 승구야 생각난 김에 립밤 바꾸자. 유통기한 너무 지났어. 아니 그거 안 써요 이제. 저 그 바세린 씁니다. 유튜브 왜 난리 났지? 오늘 생일인데 너무 조용한 거 아니에요? 왜 유튜브 왜 난리 났어? 아, 불안정해? 어쩔 수 없지. 노트북이 힘든가 봐요. 여기로 넘어오십시오. 왜 여기서 이쪽으로. 그거 왜 안 와요, 그러게? 네, 어쨌든. 공기분들 계속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 엔유랑 엠피아들이. 어떻게 공기분들 오실래요? 공기라서 대답을 못 합니다. 아니, 가면 되나요? 저거 왜 안 오나 했어요, 계속.
공기 1번 입장. 아, 공기 1번 오세요. 아, 계속 아, 기다렸구나. 그럼요. 아, 난 왜 안 올라 했네. 중간으로 가셔야죠. 아, 그쵸. 아니,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제 부르는 거지? 아, 부르는 걸 기다렸어요? 아, 난 또 네. 언제 들어오지? 이러고 하고 있었는데 1시간 반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와요. 와! 아니 시작하기 전에 네. 언제 우리 언제 들어가면 돼 하고 네. 딱 그러면은 어, 그 들어오는 타이밍을 너 말해줘 했는데 딱 했는데 계속 우리 언제까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 이러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들어갈게요 하고 시작하고 아, 여기 있는데 왜 계속 안 들어오지? 언제 들어오지? 공기가 왔습니다. 예! 역시 케이크 케이크 브레이커. 왜 저만 의자를 가지고 왔죠? 그러게요. 저기 있어요. 아이 그러면 주인공인데. 아 그냥 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야 안 나와요. 어 그러네요. 앉으셔야 됩니다. 지금 나올까? 자 다들 앉으세요. 제가 네. 기다리는 동안 아까 여기 다 같이 공기들 모여서 앉아 있었거든요. 네. 기다리고 있는데 편지 썼어요 저한테? 아니요. 아 일단 해명할 것도 있습니다. 아 뭡니까 뭡니까? 일단은 네. 그 해명하는데 네. 동성이가 네. 그 라이브를 보다가 거기서 네. 자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누가요? 누가 자요? 아니 그러니까 요 지금 그 혜승 씨 케이크 그 초도 안 붙였고 그죠 그죠 네 해야 될 게 많은데 해야 될 게 많아요 그죠 그죠 초를 한번 붙여볼까요? 그래, 하마의 콧구멍이 하나씩 제 귀랑 이가 없긴 한데 그래, 하마의 콧구멍이 근데 저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네. 뭔가 다른 게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가리면 아 이렇게 얼굴? 네 어디서 많이 보는 캐릭터가 어? 아, 형 어, 사인? 아, 코에다가 형 네. 사인? 아니, 아니요. 이렇게 복숭아 닮은 캐릭터가 생각나가지고 아~~ 두 개만 할까요? 그래? 아니면 그러면, 초 어제처럼 붙이죠? 그러면 우리 처음에 약간 그 너무 너무 텐션이 없이 시작을 했으니까 저 그럼 뭘 할까? 그냥 붙을 거야. 자, 승엽이 과연 뭘 준비했는지 여러분 기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대된다. 자, 우리 승엽이형 엠플랭의 리더이자 저희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우리 형이 과연 어떤 재미난 걸 준비했는지 자, 박수 함께 맞으시죠. 아니 근데 왜 초가 그렇게 한 곳이 어제처럼 어제처럼 그게 톡톡톡톡 하면 잘 붙어요? 기분 탈 아니에요? 어... 하여튼 약간 스타드머 주는 거지? 하여튼 뭐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로 생일 축하합니다 예! 예! 어때? 1생일 2케이크. 어, 그러게요. 생일 축하해요. 두 살 먹으면 아, 한 시간 반 남았네. 어, 형 두 살 먹으면 이제 너 뭐야? 어. 형. 형. 야. 아, 하방이가 또 장학기틀을 해버렸네 이걸로. 아니, 근데 혜승 씨. 네. 미역국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쵸. 제가 혜승 씨 미역국 해주려고 예. 집에 국거리랑 네. 저기 미역이랑 다 놔줬어요. 진짜요? 근데 우리가 3일 내내 같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어제 이제 아침에 네. 집에 가자고 했잖아요. 네. 혜승 씨가 안 오셨잖아요. 네? 그 국거리 장난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한 가지 해명할 거 있습니다. 예. 제가 그 풍배가를 했는데 네. 제가 그 촬영한 당일에
당신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맞아요, 합주실에서. 근데 왜 몰랐다고 하나? 지금 생각났습니다. 기억이 해명할 거 있습니다. 예예. 예. 뭐라고요? 내 방송이 재미가 없다고요? 예예예. 뭐라, 예, 예. 뭐라고요? 아 그거는 조금 재미없네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사연이 엄청 많이 왔어요. 아, 한 번씩 읽어주세요. 네, 네, 사연 한번 공유시켜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두 월간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저기... 근데 앞에서 하마를 직관하고 있는데 네. 뭔가 되게 재밌었어요. 시청자의 느낌으로 보고 있었는데 원래 좀 더 스무스하거든요. 오늘 뭔가 좀 잘 안 됐나요? 딱 같은 느낌. 자, 왼쪽부터 읽어주십시오. 왼쪽부터 하루의 마무리 2022. 아니 여기 닉네임 사연. 알겠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승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니 여기 닉네임 여기 읽어주시고 다음에 닉네임 형님 하마 장비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그 다음 사연 안녕 승구. 아 녹색 하트. 우리는 말랑말랑 볼살이 수호팀입니다. 우와. 승구의 28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콩에서 커플도 응원 이벤트도 하고 엠피어와 애니한테도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승구가 입술을 만지는 동작에서 영감을 받아 립밤을 만들었어요. 우와. 그리고 다른 예쁜 선물도 있고 다양한 주제인 세팅도 있으니까 홍콩에 계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원합니다. 아, 환영합니다. 광고 아님. 이제 응원 선물 언박싱과 이벤트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아까 했던 거라고요? 아니 방금 읽었던 건데 어떻게 랜덤으로 했는데 또 걸렸어요. 오 완전 대박이네. 여튼 볼살 수호팀이 있으세요. 예예예. 예, 예. 정말 볼살이 굉장히 중요한 승부네요. 요즘 그래서 다시 그 좀 뺐다가 다시 잡혀가지고 다시 붙였습니다. 그 약간 단속반 같은 느낌. 네, 걸려가지고. 아, 네. 호빵맨이세요? 밀가루로 만든 호빵맨. 자 읽어주시죠. 전가요? 네. 하루의 마무리 아니 닉네임 사연. 아 네. 닉네임을 적어주세요. 아니 그 아래 나 이거 너무 운전 연습도 너무 좋아. 아. 농촌 청년 엠피아 생일을 맞이한 승구에게 하고 싶은 말. 아, 아니구나. 그죠. 승구 생일 축하해요. 하방이 케이크 너무 귀여워요. 비읍 큐큐큐큐 우우. 엠피아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처음으로 생일 축하해 주는 건데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빨간 하트. 오늘 오빠 생일에 함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우우.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도 승구 앞날 꽃길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트 이모티콘. 유 말랑스이. 나쁜 기 다 나간다 물결표. 이거 다 나간다 뭔지 아세요? 알죠. 그 회식에 맨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톤으로 한번 해주세요. 이게 어떤 톤이냐면요. 그 약간 그 왜 유튜브 같은데 꿀잠 자는 수면법 이런 거 치면은 거기에 그 되게 그 나레이션 분이 성우 분이 오늘 하루 나빴던 기운 아, 나간다 이런 톤이거든요? 아 저 약간 그 인공 그 톤이었는데 유말랑스 나쁜 기 다 나간다. 아 좋습니다. 어떻게 좀 나갔나요? 아 다 나갔어요. 아, 예. 다시 넣어드릴게요. 나가. 다시 넣어드릴게요. 몇 번 해볼까요? 제가. 아, 노트북이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좀 힘들어 보여요. 712번이요. 700번까지는 없는데. 12번. 뭐? 이제 왼쪽부터 읽어주면 돼요. docs.g 아니 그거 말고 읽어. 닉네임 사연. 닉네임을 적어주세요. 자, 우리 말랑이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요. 느낌표. 생일. 맞아, 승구에게 하고 싶은 우리 말랑이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요. 느낌표. 이 사람과 함께 회생이 불렀으면 하는 노래예요. 우리 말랑이가 하고 싶은 노래를 또 합니다. 느낌표. 사진이 등장한 여기 구호치육. 아 꽃사진이네요. 와 뭐지. 이거 생화예요? 생화인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그래도 우리 엠피아가 부르는 꽃인데
어때요? 전자파 냄새 나요. 아, 전자파 냄새. 네. 그럼 이제 노래를 불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혜택씨. 네, 네. 꽃과 관련된 노래 불러주시죠. 엠플라잉 꽃 안 되고요. 꽃바람 안 되고요.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하마예요. 하마. 오늘 내가 접수하러 왔다. 이거 돌반이야. 불러주세요! 아, 예.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Beautiful life. 네. 아, 발달하네요. 아, 다음 동성인가요? 바로 넘기려고 하세요? 네? 발달하다고요? 아, 예, 달달하네요. 발달하죠? 네. 자, 달! 달아달아. 동성이 빨리 해주시죠. 네. 감지하셨네요. 재미 잘하시는 형님이시네. 아, 아, 이것도 읽었네요 아까. 아, 요즘 동성이가 많이 재밌어졌습니다. 동성이 항상 재밌었습니다. 우리 동성이는. 아, 이것도 읽었네요. 이 많은 사연들을 다 읽을 동안 저희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아, 그렇군요. 형이 안 놀 법한 숫자를 넣어야 돼. 아,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네, 닉네임 연짱님 맞아요? 이거 도와줄게요. 동성이는 눈이 침침해. 방금 꼈는데 뭐지? 닉네임 연짱님께서 아, 승구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요. 직접 케이크를 사다 줄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능글 방구석에서 랜선 케이크를 그려봤어요. 먹고 맛평가해주세요. 뿅! 너무너무 사랑하고 다시 한번 생일 너무 축하해요. 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케이크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우리 이제 약간 개인기한테 썼을 것 같아요. 아, 그렸구나. 와, 근데 그림 진짜 잘 그렸어. 그러게, 이렇게 이렇게 펜으로만 그리고 엄청 많은 거 이렇게. 냄새나요? 아, 전자파 냄새나요. 전자파 예. 냄새. 전자파 케이크. 예. 아, 진짜 잘 그리셨네. 저 약간 치즈 맛 날 것 같아요. 오렌지 맛 날 것 같은데. 그린 사람 뭔데 프로. 제가 와중에 지금 토끼가 먹고 있네요. 아, 저 토끼, 저기 케이크 위에 앉아있는 토끼가 회승이다? 아니죠, 그 옆에 먹고 있는 토끼가 회승이죠. 아... 좋습니다. 좋네요. 네. 어떤 게 좋죠? 생일이라 좋습니다. 생일이라 좋나요? 예. 얼마나 좋죠? 많이 좋습니다. 몸으로 표현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너무 좋습니다. 재현 씨, 네. 그럼 오늘 끝나고 저희 집 가서 미역국 드실래요? 아니, 밥 먹었어요. 미역국은 농담이에요. 미역국은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형, 원래 생일이면 딜리버리 해줘. 같이 드실. 딜리버리 해줘야죠. 딜리버리. 딜리버리. 예. 아, 안타깝습니다. 왜요? 왜요? 그 배달료가 많이 나와서. 아, 배달료 이쪽에서 내주실 거예요. 아, 그러면 예. 제가 회승이를 배달할게요. 안 시켰는데요. 눈 앞에 두고 가주세요. 자, 어쨌든 이제 마무리할 건데. 벌써요? 예?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아니, 온지 얼마 안 됐다고 벌써 마무리를 합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뭡니까? 우리 인사도 안 했어요. 아, 그러게. 제가요? 네. 안녕하세요. 엠플라입니다. 그러게. 오오오. 맞아. 벌써 안 돼, 안 된다고 하시네요. 안 돼. 안 돼. 안 돼. 하위 마법의 소라 고독님 아, 오늘 네 죄송해요. 하루의 마무리 지금 끝내도 되나요? 돼. 왜 후니만 계절이 달라? 아, 제가 좀 덥게 있었습니다. 아, 덥게 있었군요. 냠 미와냠. 전 더운데 벗을 수가 없네. 사연을 그럼 더 읽어볼까요? 네. 사연은 네. 아무나 68번! 68번? 689 아니고요. 아, 읽었습니다. 아까 방 청소하신 분. 54번! 54번? 그 많은 사연들을 읽을 동안 저희는 공기였다고요. 닉네임 우리오빠 응애 28개월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귀엽고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요리 잘하고 완벽하고 MPR랑 엔유가 제일 사랑하는 회승오빠 28번째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요. 오빠 대신 챙겨먹은 케이크 사진 자랑하고 사라집니다. 총총. 아이고. 어, 자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귀엽고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요리 잘하는 연기 큐. 잠깐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잘 크고 있어. 큐. 좋아.
잠깐만. 그것부터 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예. 큐! 아 잠깐만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컷!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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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갈게요. 가만히 있어도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요리 잘하고 완벽한데요? 하! 아! 아! 피 나와. 어 형 그러면 응이 한번 큐! 어 아니 대승이가 약간 그 멤버들 오니까 약간 고장 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양쪽에서 공격 받으니까 쉽지 아, 않네요. 그쵸. 어 이거 뭐야? 이거 그건가? 그 아 떡 아니야? 케이크구나. 떡 아니야? 시루떡인 줄 알았어요 저도. 너도 시루떡 위에 있는 딸이 아니야? 아니요 케이크 초코 케이크인 것 같은데. 초코 케이크인가? 초코 케이크. 아니 그 케이크를 봤는데 예.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아 초코 케이크다. 네. 예. 총총 하고 가셨잖아요. 아 안 됩니다. 왜냐면 저 빼고 먹었거든요. 아 나 빼고 먹었으면 피드백은 없다. 아, 그죠 그죠. 맛있었겠죠. 맛있었겠다. 예. 간간 총총 확실하네요. 아 확실해야죠 확실해야죠. 아 뭐라 뭐라 저기요 따로 놀지 마세요. 아, 예. 저기요 그 홀업하신 분 읽어주세요. 네, 네 닉네임 유튜 네, 승구 생일 축하해요. 선배님이신가? 진짜 승구 언제 올까 안 오는 걸까 이렇게 집에서 조마조마 기다리다가 배가 고파졌지 뭐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 뭘 먹어야 할까 승구랑 같이 생일 보낸 기분이 든 거지. 이따가 아... 화가 났어요. 아 아니 회가 생각났다고요. 화나는 게 아니고 아 회가 생각났어요. 어, 네. 아 근데 회만 있으니까 뭐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케이크가 같이 주문했지 뭐예요. 아 그랬구나. 엄청 비싸네요. 딸기는 그냥 내게 좋아하는 거라서 딸기만 샀어요. 회는 승구 오빠가 좋아하는 거 생일 축하해요. 아이 감사해요. 아, 고마워요. 아 예. 딸기 케이크 그 화가 나셨나 봐요. 짠. 어 뭐 회덮밥인가? 뭐예요? 어 맞네요. 덮밥이에요? 네 맛있겠다. 딸기 조각 케이크랑 딸기 스무디는 왜 시켰다고 얘기 안 하셨죠? 저 뒤에 고양이 너무 귀엽네요. 아 그러게요. 오빠 고양이네? 어? 귀여워. 인형인가? 아니네. 자 저 고양이 이름 맞추기. 야 귀엽네요. 어? 저 고양이 이름 이제 보이네. 고양이? 고양이 이름 볼까요? 아 로즈. 약간 로즈 같은 느낌. 아니면 닉네임이 유추셨으니까 유추일 수도 있어. 어. 아 추? 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네. 왜 안 해요 그러면? 어? 내가 질문했잖아. 그 하마에 오면은 사연을 읽는 거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네. 방금 수혜병수 동고 흔들리면서 아 이거 뻘쭘 이렇게 수혜병한테 차갑게 아, 내놨다. 아니 나 이거 국거리 장난감이야. 하얀색에 나왔잖아. 아니 오늘따라 회승이가 승엽이형한테 좀 차가워. 예, 약간 아니 그게 아니고 온도가 좀 떨어졌어. 아니, 맞아. 아니 정말 사연 이거밖에 없어. 형이 지금 승엽이가 술 취났어. 건강 어떡하라고. 난 모른다 해.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다들 케이크 말 돌리지 말고. 오늘 어떻게 먹습니까? 치즈케이크 굉장히 맛있어요. 바로 먹네? 야 머리카락을 아 나 맛있지? 맛있다. 알았어. 제가 아까 댓글 보는데 그 부위별로 먹어달라는 그 요청이 많았어요. 콧구멍을 먹어달라는 분이 계셔. 아 콧구멍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와서 콧구멍 먹으려는데 어디가 콧구멍이에요? 여기가 콧구멍입니다. 이게 콧구멍이에요? 예. 이게 콧구멍이에요? 눈이고요. 아, 이 눈이에요? 예. 이게 눈썹인거죠? 아닙니다. 그쵸, 보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수 없어요. 그럼요. 근데 이게 떼지는 초콜릿이 아닌 것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떼서 어떻게든 떼서 먹어봐야겠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네. 고양이 이름 탕탕이래요. 오. 전혀 예상치도 못한 진짜. 네, 제가 콧구멍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죠? 이거 치즈인가? 치즈. 자, 대현이 형. 예. 형 눈썹을 맡아요. 눈썹 되게 두껍네요. 예, 예. 미안하다. 아 치즈네. 맛있죠? 이 치즈라고 할까 했으면 까망베르 치즈인가? 아니 뭐야 크림치즈. 아 맞다 그쵸? 예 뭉치 앞으로 와요. 너무 뒤에 있으니까. 형이 볼살을 맞다 주세요.
어 벌써 이미 먹혔네. 먹혔지? 어 이빨 앞니 이빨도 하나 먹혔어. 어? 원래 이빨 두 내가 하나 먹어. 아 자연스러웠어. 어. 그러면은 관자놀이. 오! 디리리리리. 우린 운영인가? 관자놀이 관자놀이. 잘 가라. 나는 이제 케이크만 보면 무서워. 절대 잡지 않을 거야 저걸. 봐, 허망이. 이거 왜 떠보자. 아, 새로 다시 심은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기도 먹어줄게. 어디 드릴까요? 어? 승현이 이 살색. 저는 미역국이요. 아, 안타깝습니다. 야장? 야자타임 잼나겠어요. 다음 사연이 뭐죠? 다음 사연이 어? 이게 계속 올라와요? 예. 지금도 올라오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제일 최근 거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 그럴까요? 네. 제일 최근 겁니다. 1위에요. 닉네임! 아, 닉네임! 유해승 볼따구 2억 8천만 원 보험. 싸네요. 제가 벌써 6년째 응원하고 있는 승구 오빠 생신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3 때 누난 너무 예뻐를 부르면서 춤을 추던 우리 승구. 액션! 누난 너무 예뻐 미쳐 리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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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우리 오빠를 보고 푹 빠져서 정신없이 쫓아다니다 보니 벌써 24살이 된 햄피합니다. 승구가 저 좋다고 쫓아다니던 나이가 24살이었거든요. 예? 예? 그런 적 없다는데요? 여튼 24살이었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힘을 주는 승구와 엠플라인 덕분에 행복한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오. 빨리 버스킹이랑 콘서트나 이런저런 이유로 당연하게 만날 수 있기만 기다려요. 얼굴 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얼굴 보고 생일 축하할 수 있는 날이 언능 왔으면 좋겠어요. 생일 정말 너무 축하하고 사랑하는 거 알죠? 앞으로도 매생일 함께 할게요.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요. 매생일! 노래! 매생일! 아, 매생일! 예. 노래는 동지 불러주세요. 엠피어와 엠플라잉이 서로의 동지가 되어줍니다. 역시 냉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이 가니까 사실이 가니까 헷갈리고 서 있지 마. 우! 어, 머리 아파. 어, 머리 아파. 매생이. 한 명씩 승구 이름으로 N행시 해줘. 와, 내 이름 진짜 어려운데. 아, 진짜 재현이 형이 그거 읽을까 조마조마하고. 자, 유. 저요, 얘예요. 형이지. You are so beautiful. 회. 회승. 승. 승구. 어, 나쁘지 않네. 유. 유치하네요. 아, 나래. 아. 승이 형 정말 이럴 거예요. 승! 승엽이 형처럼 해봐요. 오, 왜 갑자기 갑자기 나한테 부담을 줘. 아이, 걱정하지 마시오. 유! 아이! 유의 승은 회! 회사 내에서 가장 멋있는 승! 승부사입니다. 합격! 내 빌드업 쳐줄게. 이제 마지막 한 명 남은 사람 중 엠플라이어를 이제 우리 든든한 버팀목 이승엽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책서 자꾸 맡고 있어가지고 어떤 글귀가 나올지 모른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옥탑방 그 아름다운 가사 말들 누가 썼으니까 바로 이승엽 씨입니다. 그 이승엽 씨가 어떤 에너지를 할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시작합니다. 유! 유해승아 튜! 튜브 언제 뺄래? 브! 브이라이브 끝나고 빼자. 오~, 오~, 오!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연기 응면 좋네요. 그럼요. 늘었어, 많이. 이야,
이걸 살립니다. 이승선수. 아, 감사합니다. 역시 엠플라잉의 리더답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원래 하려고 했던 이거 아니었는데. 유! 유혜승아. 회! 회 좋아해? 승! 뭐지? 안타까워! 시적 고용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제 모였지가 이제 계산된 플레이인 겁니다. 아, 승 아. 아닙니다. 깜짝 승부야. 끝났습니다. 아웃다카입니다. 아까 유튜브에서 멈췄어야 됐습니다. 아쉽습니다. 지켜주신 분들 미안합니다. 야 진짜 미안해 보인다. 나 오늘 눈이 왜 이렇게 작지? 간헐적. 어, 저도요. 그렇죠. 어제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아 유튜브가 지금 환경이 굉장히 안 좋나 봐요. 네, 이거 지금 엄청 폭발할 것 같아 이따가. 네. 그래서 좀 멀리 났어요 저쪽으로. 방향적으로. 예. 오늘따라 유독 회승이가 승엽이 형한테 차갑네요. 또 새로운 장면인데요. 괜찮아. 재밌다. 앞으로 승엽 캠프에서 회생이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야 돼요.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시간이 이게 한 시간용 노트북이라서요. 지금. 그럼 어쩔 수 없죠. 예. 마무리 곡은 송보드로 가나요? 아니요. 아, 예, 그럴까요? 네. 아, 곡을 틀실 건가요? 전화가 틀어가지고. 아, 원래 스탠바인이 아니었나요? 송보드 아니면 스탠바이 둘째. 어쨌든 간에 그 멤버들과 우리 NU, NPR랑 다 같이 함께 했어서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고 제 생일 다 같이 축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하루의 마무리 53번째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다음에도 다음 주 화요일 날도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오늘도 참 좋았다. 알겠죠? 네. 아니 안 되는데요. 시작. 오늘도 회생이가 해줘요. 나 그 회생이 오리지널 버전.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한번 가고 네. 회생이가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네. 하나 둘 셋. 오늘도 형님 네. 오늘도는 약간 사촌. 아, 그... 아니 오늘도 같이 하는 거 아니었어? 오늘도 같이 하나도 하나 둘 셋. 오늘도 참 좋았다. 안녕. 안녕. 오늘도 참 좋았다. 자, 안녕. 오늘도 참 좋은 연기 큐.